네, 오늘 세미나는 전자부품 연구원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다중 카메라 기반 고속 영상 SoC 플랫폼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전자부품 연구원 SoC 플랫폼 센터 민경원 책임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전자부품 연구원의 SoC 플랫폼 센터 민경원이라고 하고요. 네, 오늘 좀 뭐 많이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뭐 세미나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참여하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네. SoC 플랫폼 센터 이게 무엇을 하는 곳인지 되게 궁금해하실 네. 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 저희 SoC 플랫폼 센터는 그 SoC를 하나의 플랫폼, 그러니까 그 응용할 수 있는 하나의 베이스가 되는 그 요소로 활용을 해서 거기에 그 칩 안에 들어가는 어떤 다른 기능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집어넣어서 솔루션 형태로 이제 만들 수 있는 최종적인 SoC를 개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부서고요.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그 ITS용과 관련된 이제 무선통신 기술들, 그 다음에 차량에 사용되는 어떤 충돌 방지 관련된 영상 인식이나 레이더 관련된 충돌 방지 기술들, 뭐 이런 쪽들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여기에 이제 소요되는 어떤 그 인베디드 프로세싱 소프트웨어들도 일부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하시는 내용이 네. 다중 카메라 기반 고속 영상 SoC 플랫폼 기술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저희가 보니까는 호응이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아, 예. 질문, 감사합니다. 네, 질문도 네. 이제 많은 질문들이 지금 좀 올라와 있고. 네. 먼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네.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제 앞으로 네. 이제 한 1시간 정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는 내용을 나누실 텐데 네. 어떤 내용으로 시작해서 어떤 내용까지 말씀해 주실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오늘 소개 드릴 내용들은 그 먼저 그 진영 자동차에 대한 전반 부분들하고 그 진영 자동차 시스템들 중에서 그 영상을 이용해서 그 활용하고 있는 어떤 그 충돌 방지 시스템, 그 다음에 그 영상 기반의 충돌 방지 시스템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먼저 좀 백그라운드 설명들을 좀 길게 드릴 예정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개요들을 좀 길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기술들이 이제 적용되어 있는 저희들이 개발한 이제 다중 카메라 기반의 고속 영상 인식 SoC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어떤 그 사업화 방향이나 그 응용 가능성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발표를 좀 마쳐볼까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전자부품연구원의 다중 카메라 기반 고속 영상 SoC 플랫폼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지금부터 그 다중 카메라 기반 고속 영상 인식 SoC 기술 관련된 세미나를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설명드릴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전반적인 이제 진행 자동차 쪽에 개요와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 이제 적용하고 있는 그 머신 비전 기술들이 진행 자동차 쪽에 이제 어떤 부분들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저희가 이제 그 전자부품 연구원과 그 애플이 이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이제 공동으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했던 그 영상인식 SoC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개요와 어떤 개발 경과 부분들을 그 설명을 드린 다음에 중국 이제 그 개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사항들은 마지막 이제 Q&A 시간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거로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반적으로 지금 그 기존에 우리가 이제 뭐 한 70년대에서부터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그 자동차라고 했을 때는 어떤 그 내연기관이라는 입장에서 많이 받아들이게 됐습니다만 이제 90년대 후반과 이제 2000년대를 지나면서 자동차에 대한 어떤 전장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자동차 쪽의 트렌드는 그 그린 테크놀로지 쪽에서의 어떤 그 친환경 자동차라는 부분들, 연비가 좋거나 아니면 그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기술들을 이용해서 어떤 그 에코 기술들을 적용을 하기 위한 친환경 기술뿐 아니라 이제 지능형 자동차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얼마만큼 사고를 회피를 하고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많은 기술적인 발전들이 이루어졌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자동차는 하나의 어떤 기계로만 인식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기계와 어떤 그 전자 기술들이 그 복합되어 있는 하나의 형태로 그 많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능형 자동차 쪽의 어떤 그 전장 부분들, 특히 그 중에서 어떤 충돌 방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어떤 상태를 이제 인식을 하고 그 상태에 대한 어떤 감지를 하면서 그 감지에 대한 어떤 그 프로세싱을 수행을 하고 그 프로세싱에 대해서 어떠한 그 내부적인 그 지능성을 가진 어떤 시스템이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 결론에 따라서 그 내부의 액추에이터라든지 아니면 그 브레이킹 시스템이나 감가속 시스템들이 어떤 액션을 수행을 하고 유저가 이 결과들을 이제 알아낼 수 있도록 상호간의 어떤 제어와 인터액션들을 수행하는 형태로 크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 그 설명드려야 될 부분들은 이 좌측에 보이는 하나의 그 네 가지 부분들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능자동차 쪽에 주로 이제 사용되는 기술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센싱 관련된 기술들로 해서 어떤 그 이미지 센서를 사용한 영상 인식 관련된 기술들, 그 다음에 라이다라든지 어떤 그 플래시 라이다 같은 어떤 라이다 기술들, 그 다음에 많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은 어떤 그 차량용 레이더를 이용한 기술들이 하나의 어떤 센싱 부분에서 사용이 되고요. 이것들 데이터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그 비전 기반의 기술들, 머신 비전 내지는 뭐 스테레오 비전 관련된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들이나 레이더 시그널 프로세싱 관련된 기술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뭐 보통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고 있는 뭐 콜리전 워닝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액션을 위한 HMI 관련된 기술들이 하나의 그 핵심 기술로 큰 주기를 이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 이외에 이런 그 인터액션과 센서 간의 시스템 통신들은 보통 이제 어떤 XY 와이어에 의해 가지고 제어라든지 관련된 어떤 데이터들을 보내고 받고 인터액션을 이제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보통 이제 자동차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토사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계층들을 갖고 있는 미들웨어들을 어플리케이션 단 하단에 이제 탑재를 해서 운용을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능 자동차는 뭐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시장 규모들은 급격하게 향상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현재 나오고 있는 어떤 하이브리드 기술보다 먼저 개발들이 진행이 되어 왔고, 어떤 시장 쪽에서의 확산 속도 또한 그 훨씬 빠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10년 이후, 2020년 이후에도 시장 규모는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양 뭐, 시장 조사 기관에 의하면 한 827억 불 정도 시장 규모를 이룰 거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러한 그 지능 자동차 시장의 마켓 볼륨들이 계속 커지는 이유는 그게 한 뭐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그 기존의 어떤 세츄레이션돼 있는 메카니컬한 시장에서 어떤 첨단 안전 시스템들에 관련된 어떤 쪽으로의 시장 개척들이 좀 필요하고, 그 기존의 어떤 그 액티브 세이프티 쪽에 어떤 시장들에서 보다 인텔리전트한 기능들이 좀 추가되어야 하면 그 시장에서의 어떤 그 경쟁에서의 우위를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서도 어쨌든 그 마케팅의 포인트라든지 기타 기술적인 어떤 특성화라는 측면에서도 그 지능 자동차 시장들은 계속 증가를 할 거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최근 들어서 그 차량 사고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런 부분들을 국제적으로 좀 강화를 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NHTSA 같은 경우에 이제 NCAP이라는 보다 강화된 안전 규격들, 차량용 세이프티 규격들을 이제 제정을 해서 발표를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유로 NCAP이라는 것들이 제정돼서 발표되면서 기본적으로 그 일렉트로닉 스테빌리티 컨트롤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그 백업 워닝 시스템들을 디폴트로 장착을 해야만 이 차량에 어떤 별등급, 스타등급들을 좀 더 이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혜택들을, 가점들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국제적인 그 규격화 요구사항들로 인해서도 어떤 세이프티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시장성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국내 자동차들에 있어서도 차선 이탈이나 어떤 그 여러 가지 충돌 방지 시스템들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급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그 상황들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사고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제 이런 사회적인 비용들을 이제 감소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행형 자동차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그 뭐 선행 추돌 사고는 약 30% 이상, 그 보행자 사고는 한 30% 정도씩 이제 경감시킬 수 있다는 어떤 실험적인 데이터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행자동차는 이제 급감속과 급가속을 좀 예방시켜주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연비의 증가라든지 공해물질의 감소라는 그 에코테크놀로지 측면에서도 많은 이제 메리트를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뭐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번으로 이제 적용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진행자동차 쪽에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라고 하시면, 뭐,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이나 뭐 전방과의 이제 충돌 방지용 레이더, 그 다음에 뭐 지능형 에어백이나 뭐 나이트 비전 시스템 같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센서들, 그러니까 즉, 라이다나 라이다, 뭐 네, 가시광이나 적외선 영상 센서나 초음파 센서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감지 범위라고 하게 되면 이제 측방이나 전방, 후방들을 포함해서 최대 거리를 한 250m 정도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후방이나 측방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만, 전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서 고속 주행하는 경우에 안정적인 이제 추돌 예방이나 그다음에 안정적인 그 자동 주행들을 타겟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지 거리는 한 250m 정도까지도 이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감지 대상체 자체도 그 전방의 차량을 포함해서 그 보행자나 아니면 이륜차, 그다음에 표지판에 대한 자동 인식 등의 다양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적용되고 있는 시스템들은 뭐 벤츠 같은 경우에 그 레이더를 이용한 시스템들이 어떤 그 프리세이프티라는 형태로 적용된 바가 있고요. 최근 나와 있는 이제 볼보 같은 경우에는 그 콘티넨탈이라는 그 전장회사에서 만든 이제 라이더와 그 다음에 어떤 카메라 센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도심 구간에서 저속 주행을 할 때 그 전방의 차와 추돌을 방지하거나 아니면 표지판을 인식하거나 아니면 그 전방의 보행자와의 충돌을 예방을 하는 그 세이프티라는 어떤 솔루션들을 개발을 해서 상용화한 바 있고, 뭐 이런 자동차들은 이제 국내에서도 현재 이제 솔루션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형태로 좀 체험을 해보시거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같은 이런 센서가 적용이 된 바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블라인드 스팟 디텍션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회사들이 이제 적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뭐 아우디라든지 아니면 델파이나 이런 그 포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적용을 한 바 있고, 그 최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K9라든지 이런 그 차량에도 그
블라인드 스팟 디텍션 시스템, 그러니까 그 사각지대에서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솔루션이 적용이 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좀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카메라 쪽에서는 이제 나이트 비전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나이트 비전 시스템들은 이제 야간에 그 시야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제 전방의 물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지하고 그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솔루션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들입니다. 크게 뭐 나이트 비전 시스템들은 NIR, Near Infrared 관련된 어떤 그 나이트 비전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 서멀 이미지라고 이야기하는 열영상을 가지고 이제 감지를 하는 그 파인프라레드 대역의 나이트 비전 시스템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 뭐 벤츠와 뭐 BMW가 각각의 솔루션 형태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거 외에 뭐 많이 알고 계시면 이제 차선 인식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명 자동차 쪽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 이외에 뭐 그런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또 운전자의 졸음 방지라든지 야간에 그 주행 시에 원거리에 있는 타겟들을 안정적으로 좀 감지를 하거나 비춰주면서 반대편에서 오는 그 차량들과의 어떤 눈부심에 의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인텔리전트 헤드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영상이나 앞쪽에 이제 센싱 기술들에 기반을 해서 적용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뭐 지능 자동차 쪽에 이제 적용되어 왔던 어플리케이션들을 그 어떤 영상 쪽 외에 어떤 그 차량용 레이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포함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설명드릴 저희 쪽에 그 영상 기반의 지능 자동차로 이제 소요가 되고 있는 다중카메라 기반 고성 영상 인식 SoC의 이제 핵심 기술인 영상 기반의 어떤 지능 자동차 요소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아마 그 영상 기반의 지능 자동차 요소 기술들은 그게 이제 영상 센서와 비전 프로세싱을 위한 SoC라는 두 가지 파트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영상 쪽의 센서는 대부분 이제 그 이쪽 부분 센서와 그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한 하나의 파트가 어떤 영상 센서라고 말하는 부분의 이제 핵심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최근 들어서 차량의 전방에 장착되고 있는 어떤 모듈은 이런 형태의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 기본 프로세싱을 하기 위한 어떤 모듈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이런 하나의 모듈을 이용을 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은 차선 이탈이나 뭐 그 기타 전방에 뭐 ACC 플러스 뭐 이건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어떤 진화된 형태의 어떤 솔루션이라든지 뭐 볼보의 어떤 이런 시티 세이프티 같은 솔루션들이 장착되어 있는 하나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 다기능 형태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신호들을 카메라로부터 받아들여서 실제적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경보를 내기 위해서는 앞쪽에 이제 오브젝트가 무엇이냐를 이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장되어 있는 프로세서나 시스템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어떤 그 이 오브젝트의 전방 오브젝트들 씬에 대한 어떤 특징점들을 뽑아내고 이 특징점들을 뽑아낸 것들이 과연 이제 어떤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인식 판단하기 위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들이 하나의 그 시그널 프로세싱 파트 쪽에서 이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메라 센서들은 이제 차량용으로 적용되는 것들은 대부분 뭐 그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내지는 와이드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그 카메라 센서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사용되는 이유들은 기존의 어떤 그 센서 시스템들이 그 다이나믹 레인지가 리니어 스케일로 이제 증가를, 그러니까 세츄레이션 자체가 이제 그 바깥쪽의 조도가 심하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제 세츄레이션이 빨리 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그 도로 주행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좀 적용이 상대의 오브젝트들을 인식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 센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사람의 시각과 거의 유사한 밴드위스를 갖게 되는 다이나믹 렌즈를 갖게 되는 그 HDR 내지는 WDR이라는 센서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센서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일반적인 센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로 그 터널의 바깥쪽 상황이나 어쨌든 그 주변부가 심하게 좀 밝게 되는 상황에서 그 다른 쪽을 이제 인식할 수 없었는데 이런 이제 다이나믹 렌즈가 넓거나 하이 다이나믹 렌즈의 센서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터널 안쪽에서도 이제 바깥쪽의 정보들을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은 실제 인식 시스템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프로세싱을 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선결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센서 쪽에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오토모티브 센서 같은 경우에 이제 고속으로 차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셔터 타입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인식하기 위한 정보들이 그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약간 좀 그 일그러져서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센서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뭐 롤링 셔터 방식이냐 글로벌 셔터 방식이냐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뒤쪽에 그 시스템과의 연계성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거고요. 네, 그렇게 지금 입력이 된 그 영상 정보들은 그 뒤쪽에 실제로 이제 신호 처리라는 파트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차량용 시스템에서의 신호 처리는 인베디드 상황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저희가 개발한 다중 카메라용 SoC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고속 처리를 위한 그 프로세서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최근 이제 가장 그 파퓰러하게 많이 사용되어 왔던 어떤 솔루션들이라고 하면 이제 OEM을 기준으로 해서는 그 모빌아이사의 그 뭐 프로세서, 비전 프로세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기본적인 이제 프로세싱들은 지금 그 기존의 어떤 PC 기반의 시스템들이 그 유연성이라든지 어떤 그 빠르게 개발을 하지만 그 시퀀셜한 구조들을 갖고 있고 가격 대비 성능이 낮으면서 좀 규모가 크다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속 병렬 형태의 어떤 2D 연산 가속 구조들을 탑재를 한 형태로 해서 어떤 하나의 소형화된 SoC에 탑재하는 형태로 이제 시스템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모빌아이사의 어떤 프로세서들이고요. 이런 형태의 어떤 그 프로세싱 엘리먼트들이 병렬로 바뀌어 있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병렬 프로세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들을 가져와서 그 상당히 기존에 나와 있는 암 프로세서들보다도 높은 병렬성들을 이제 구현할 수 있도록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모바일 아이사의 어떤 그 솔루션의 전형적인 그 아키텍처 구조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모바일 아이 Q1서부터 현재 이제 Q3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Q1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은 어떤 그 트래킹 엔진, 뭐 클래시피케이션 엔진, 그 차선 인식을 위한 LD 엔진들 같은 부분들이 하나의 그 가속기 형태로 탑재가 되어 있고 나머지 뒷부분들은 이제 고속 프로세싱을 위한 프로세서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솔루션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Q2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이제 인터커넥션들을 좀 더 강화를 하고 이번 그 프로세싱 엔진 부분들에 대한 플렉서빌리티를 좀 더 확대시킨 형태의 어떤 솔루션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거 이외에 이제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뭐 도시바의 비스콘티라든지 이런 칩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인스트루먼트 클러스터를 지원을 하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은 어떤 그 프로세싱 가속 엔진들을 탑재시켜서 그 어떤 인스트루먼트 클러스터 쪽에서의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전방에 장착되어 있는 어떤 카메라로부터의 정보들도 가속해서 이제 프로세싱 할 수 있는 형태의 칩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 어떤 그 DSP 형태에도 어떤 그 빌트인 하드웨어 프로세싱 엔진들을 탑재를 해서 그 영상 쪽에 어떤 프로세싱 오버헤드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솔루션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뭐 개발되어 온 어떤 영상 쪽의 시스템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 카메라 센서와 그다음에 뒤쪽에서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을 해주고 있는 그 고속 인식 프로세서 쪽의 어떤 솔루션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네, 그 저희 쪽에서 개발을 진행을 해왔던 그 다중 카메라 기반 고속 영상 인식 SoC 쪽의 어떤 개요와 어떤 개발 결과 형태를 간략하게 좀 리포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개발을 그 진행을 할 때 몇 가지 이제 타겟으로 잡았던 이제 그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 목표들은 그 최근 이제 그 차량용 영상 어플리케이션들 쪽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어라운드 뷰라든지 이런 형태의 차량 주변을 바라보는 어플리케이션들보다는 그 멀티채널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이제 전방을 주시를 하면서 내지는 측방의 그 근거리보다 조금 더 중거리 이상들을 바라보면서 그 부분까지를 바라보면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 또는 충돌하려고 접근하고 있는 타겟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그 동시에 인식해서 그 경보나 워닝 사인들을 고속으로 보내줄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좀 포커싱이 맞춰서 그 저희들의 개발 컨셉들을 좀 잡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다중 카메라다라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이제 블랙박스라고 하면 그 멀티채널의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그 여러 개의 카메라들로부터 그 들어오는 어떤 영상 정보들을 하나의 이제 프로세서가 실시간으로 이제 인식하고 분석을 해서 이거에 대한 결과들을 이제 뒤쪽에 차량 뒤쪽 내지는 내부에 탑재되어 있는 어떤 ECU 쪽으로 경보에 대한 시그널들을 보내주는 형태의 솔루션들을 저희들이 이제 기획을 해서 만들게 된 거고요. 이 과제들을 이제 개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이제 요구되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개발된 이제 칩과 저희들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들은 칩뿐만 아니라 이 칩을 탑재해서 이제 동작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개발 플랫폼들, 그다음에 이 칩을 어떤 학습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이제 타겟이냐 하는 것들을 인식시키기 위한 어떤 학습 파라메터를 생성하기 위한 그 툴들, 그다음에 이 학습 파라메터를 생성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베이스들, 그다음에 이 인식된 결과들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어떤 그 성능 평가를, 퍼포먼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프레임워까지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솔루션들을 한꺼번에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 컨셉은 이제 이런 형태로 그 진행이 되어서 차의 어떤 그 전방의 부분들을 한꺼번에 모니터링 하면서 충돌을 예방을 하자라는 것들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전방만에 대한 어떤 경보가 요구될 때 이런 때는 이제 다른 카메라들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제 사용하지 않게 되면 전방 내지는 측방 내지는 후방 전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없는 게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들은 이런 형태의 전방위를 바라보거나 그 후방의 파노라마들을 통해 가지고 바라본다든지 그 골목을 나가거나 하는 형태의 상황에서 주변에 오는 차들을 이제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럴 때의 어떤 파노라마 뷰들을 생성을 해서 볼 수 있는 형태, 감지하는 형태로 이제 두세 가지 정도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 대의 카메라를 이제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각 지역별로의 어떤 그 위험 감지들을 수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들은 저희들이 이제 다중 카메라들을 이용을 해서 영상들을 한꺼번에 합성을 해서 파노라마 뷰를 생성을 한 다음에 최근에 뭐 SUV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그 후방에서의 어떤 시야각이 좋지 않을 때 좀 더 이제 넓은 광각에서 원거리까지 타겟들을 모니터링 해주고 한꺼번에 이제 충돌 방지를 해주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들처럼 이제 그
골목을 나가는 상황들, 내지는 사거리에서 그 측면 부분까지 유저가 한꺼번에 그 시야 확보가 되지 않을 때,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광역을 모니터링 해주고 이에 맞춰가지고 어떤 파노라마 영상에서의 타겟 검지와 워닝들을 수행해주는 형태까지의 어떤 두 가지 큰 솔루션으로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들이 지금 그 개발을 진행을 했던 어떤 솔루션에 대한 화면이고요. 저희들이 그 현재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그 1차로 일단 그 칩을 만들어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시는 결과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 글로벌 파운더리라는 곳에 그 65나노 공정을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칩을 만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칩의 패키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영상 프로세서 쪽에서는 그 영상을 보내고 받고 하는데 이제 넓은 밴드위스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외장의 어떤 메모리나 카메라 쪽과의 인터페이스 때문에 그 전반적인 핀의 개수들은 좀 많다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들어가 있는 프로세서는 그 암9급의 솔루션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 그 국내 AD 칩사의 이스크 프로세서를 두 개 정도를 탑재를 했고, 카메라 인터페이스는 최대한 3메가급 화소급까지 이제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도록 솔루션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세 채널 내지는 네 채널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그 차량과 보행자를 동시에 이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이제 워닝을 보낼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솔루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현재 3차전도 이제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기본적인 이제 테스트 차량에 보시는 바와 같은 인베디드 형태의 어떤 솔루션으로 탑재를 해서 어떤 검지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개발된 안쪽에 이제 코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코어들은 앞쪽에서 그 보셨던 바와 같은 그 전용의 어떤 하드웨어 엔진들을 탑재를 하고 가속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쪽 화면으로 다시 잠깐 넘어가게 되면 그 실제적으로 그 오토모티브 용도에서 그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구현을 하게 됐을 때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오버헤드들이 상당히 좀 높고요.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좀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에러의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급적 그 오버헤드들을 많이 담당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싱 파워를 많이 요구하는 쪽에서는 뭐 저희 생각으로는 그 하드와이어드 엔진 형태의 어떤 솔루션들을 탑재를 하고 프로세서가 그거에 대한 어떤 보조를 해주는 형태로 그 시스템들을 구현하는 것들이 어떤 칩의 그 퍼포먼스나 가격 대비의 성능, 어떤 그 코스트 측면에서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만들어져 있는 솔루션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다지 퍼포먼스가 아주 높지 않은 그 암9급의 프로세서를 탑재를 하고 그거 이외에 실제적으로 소요가 되고 있는 영상 인식 내지는 뭐 타겟 인식과 관련된 어떤 부분들은 내장되어 있는 그 전용의 그 클래시파이어와 뭐 피처 익스트랙터 같은 부분들이 이제 담당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이제 그 SoC들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이제 요구되는 것들이 내장되어 있는 엔진과 어떤 SoC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SoC를 어떻게 잘 운영하고 SoC가 그 인식을 수행하기 위한 학습 파라메터들을 적절하게 잘 뽑아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칩에서의 어떤 동작들을 무리 없이 소화시켜내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영상 인식 관련된 솔루션의 어떤 그 성패는 얼마만큼의 그 인식을 위한 그 트레이닝 파라메터들을 잘 뽑아내느냐 내지는 트레이닝 파라메터를 뽑아내기 위한 관련된 솔루션들을 얼마만큼 같이 잘 구축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키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위해서
그 국내 도로 현황에 적합한 어떤 영상 인식 데이터베이스들을 이제 따로 구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약간 현재와 같은 요 밑에 쪽과 같은 형태로 어떤 그 솔루션들을 구축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 아직까지 이제 오픈되어서 이제 릴리즈 되고 있는 뭐 MIT라든지 인리아 내지는 뭐 다임러디비 뭐 칼텍 쪽의 DB들에 비해서는 그 테스트 시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좀 어댑티브하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뭐 나름대로는 그 여러 가지 트리 형태의 브랜치들을 좀 카테고리들을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들을 좀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와 더불어서 그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그 영상인식 솔루션에서 핵심적인 것들이 그 인식된 결과들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를 어떻게 같이 측정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를 테스트하기 위한 어떤 테스트 시퀀스 또한 그 실도로 상황에서 이미지들을 캡처를 해서 그에 대한 어떤 그 디스크립터들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어떤 그라운드 트루스 정보들을 내장을 시켜서 이제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보실 만한 같이 어떤 그 테스트 시퀀스 형태로 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화면들은 그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했던 실제 그 SOC에서의 그 측정 그 결과들과 이제 동작 결과다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저희 이제 카메라를 그 LVDS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세 개의 이미지들을 연결을 해서 세 개의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실제 이제 동작이 수행되고 있는 인식 수행 화면들이고요. 그다음에 아래의 그림들은 그 현재 이제 1차로 개발된 SOC의 어떤 처리 속도를 측정을 해본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측 같은 경우에는 그 보행자 인식 기능들을 탑재를 해서 실제 도로 상황에서 어떤 그 보행자를 인식하는 수행 화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맨 하단의 어떤 요 결과는 그 실제 도로에서 캡처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 포함되어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 정보들을 같이 역으로 환산을 해서 인식 결과와 이제 매칭을 해서 최종적인 인식률들이 그 테스트 시퀀스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 나오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한 테스트 결과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제 개발한 결과들은 그 카메라로 입력된 그 세 채널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인식하는 것까지를 이제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인식의 처리 속도는 약 한 45프레임 정도를 처리를 해서 각 카메라당 한 15프레임 정도. 그다음에 인식 대상은 그 차량과 보행자 각각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간략하게 이제 그 세 개의 영상들을 가지고 그 영상 합성을 수행한 화면이고요. 아직까지 그 광각 카메라들을 가지고 그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왜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적용하는 부분들은 현재 이제 그 과제가 종료가 안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 개발 진행 중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그 저희들이 개발을 진행을 했던 그 SOC의 인식 거리라든지 뭐 그 악천후 상황에서의 그 차량 인식 상황들을 실제로 뭐 측정했던 결과들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인식 거리들은 3차년도 결과물 형태로 약 한 80m 정도까지의 거리 감지 성능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다양한 뭐 강설이라든지 강우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그 안정적인 형태의 어떤 인식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이 솔루션들의 첫 번째 그 타겟들을 그 차량용 어플리케이션들로 삼았기 때문에 그 개발된 칩들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그 ECQ100 기반의 어떤 그 신뢰성 테스트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일부 좀 그 고려가 된 바 있고요.
그 이외에 나와 있는 어떤 칩을 가지고도 몇 가지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 이제 여러 가지 상용 버전의 어떤 솔루션들을 현재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샘플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한계로 인해서 풀 큐백 테스트까지는 이제 진행을 하지는 못했고요. 샘플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줄인 상태에서 어떤 그 기본적인 큐백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부분의 테스트들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뭐 고온이라든지 습도, 뭐 ESD라든지 레치업, 바이브레이션 관련된 테스트들과 같은 것들을 좀 진행을 해봤고요. 대부분 저희들이 이제 개발한 결과들은 그 큐백의 그레이드 1 을 기준으로 그 가속 수명 테스트들을 좀 해봤을 때 큰 문제는 아직까지 이제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리포팅 됐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그 과제는 약 한 4차년도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 이제 4차년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그 ISO 2626이라든지 이런 그 세이프티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안 설계 또한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설계됐던 아키텍처들을 보시게 되면 이런 어떤 그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기 위한 엔진들하고 어떤 카메라로부터 영상을 합성하기 위한 그런 합성의 코어들이 내장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 어떤 이제 그 CPU들이 이제 내장이 되어서 이런 엔진들을 제어를 하고, 이 제어된 데이터 결과로 이제 나온 데이터들을 받아서 이제 후공정에 대한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소위 말하는 이제 부분들에 대한 처리들을 이제 수행을 했었는데요. 4차년도 이제 2626이라는 것들을 좀 대응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보안 로직들이 좀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티지 모니터링이라든지 템프 센서라든지 이런 아날로그적인 요소들이 같이 좀 보완이 되면서 그 4차년도에는 좀 더 이제 그 기능 블록 측면에서는 그 차량용 어플리케이션들의 어떤 세이프티라는 부분들을 좀 더 이제 보완한 형태로, 그 다음에 그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측면에 있어서는 그 인식률을 좀 더 향상시키고 동시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솔루션들을 좀 더 이제 늘릴 수 있는 형태로 이제 4차년도 개발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그 4차년도 연구 수행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최종적인 그 과제의 완료들은 그 내년도 2월 달 정도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솔루션들은 그 본격적인 기술 이전들은 아마 그 내년 2월 정도에 좀 수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아마 올해 말 정도, 내년 초 정도가 되면 실제로 4차년도에 어떤 연구 결과물 형태로 그 작동을 하고 있는 것들을 리비전된 솔루션들을 아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마지막으로 그 3차년도 개발된 어떤 솔루션들에 대한 어플리케이션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일반적인 그 티어 1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 국내의 어떤 그 완성차 업체의 직접적인 솔루션들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그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이제 오토모티브 솔루션을 가지고 그 OEM 형태의 납품들을 진행하기가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형태의 솔루션들이 많이 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이 부분 쪽에서의 어떤 마켓에 저희들의 솔루션들이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좀 같이 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기존에 어떤 나와 있는 어떤 HD급의 어떤 블랙박스라든지 내비게이션에 저희들의 어떤 그 영상인식 SoC 솔루션들을 장착을 함으로써 그 기존에 단순하게 HD급의 녹화 내지는 뭐 그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어두운 곳에서도 그 야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전방 차량에 대한 그 표지판이나
그 번호판 같은 것들을 사용자가 직접 인식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시인성의 개선뿐만 아니라 저희 쪽에 솔루션들을 좀 장착을 하게 됨으로써 유저가 기위 장착되어 있는 어떤 그 블랙박스 시스템들을 이용을 해서 좀 더 그 부주의하게 운전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차선을 이탈을 하거나 전방의 차량의 급정거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경보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핵심적인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뭐 녹화를 수행해 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솔루션들을 좀 그 애프터마켓용으로도 좀 개발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오늘 세미나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많은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그 Q&A 상에서 저희들이 좀 직접 그 문의 사항들에 대한 답변들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용이 그 트렌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술 관련된 부분까지 되게 많은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질문들도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왔고요. 네. 일부 이제 답이 된 부분들도 있는데 몇 가지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답변을 해주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질문들을 갖다 뽑아냈습니다. 아, 첫 번째 질문이 지금 현재 발표하신 내용이 네. 그 과제가 개발이 지금 완료가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 아까도 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과제를 진행 중이고요. 총 이제 개발 기간 중에서 내년 2월 달 정도가 되면 이제 그 프로젝트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그 올해 초반까지 해서 이제 개발된 결과들에 대한 이제 리포팅을 해드린 거고요. 그 이후에 그 개발이 완료되는 2626이 쪽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서 내년 2월 정도에 개발이 이제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걸로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정도가 되면은 전체적인 기술 개발이 완료되는 것으로. 예. 네, 맞습니다. 질문 하나가 더 있는데요. 기술 이전 시 어떤 항목이 이전 대상이 됩니까? 라는 질문이 또 들었습니다. 네. 아, 네.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의 항목들을 가지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SOC가 하나의 큰 틀이 될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인식과 관련된 이제 알고리즘들. 즉,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이제, 그 칩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가속기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인식을 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베이스들,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도구들, 그다음에 성능 평가를 위한 개발 코드와 그 알고리즘 성능 평가용 이제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기술 이전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질문은 이제 기술 이전에 관련된 그 기술에 관련된 질문이었고요. 네. 지금 좀 이제 조금 더 펑션에 관련된 그런 질문들을 갖다 좀 뽑아냈는데요. 네. 그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인식 종류가 한 두 가지 종류로 해가지고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질문이 현재 인식 종류가 두 가지입니까? 아니면은 더 확장이 가능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그 저희들이 개발한 칩 안에 들어있는 어떤 인식기라는 것들은 그 종류에 대한 제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기술적으로 그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기능들을 이제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종류 이외에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표지판이라든지 신호등이나 아니면 뭐 오토바이를 탄 이륜차를 탄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형태들에 대한 것들도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인식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현재 계속 얘기가 이제 인식에 대한 얘기들만 지금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인식에 관련된 것 외에 다른 이제 질문인데 개발된 SOC에는 인식 기능만 있습니까? 아니면은 기타 다른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 실제적으로, 그, 지명 자동차에 사용되는 충돌 방지 시스템을 본다라고 하면, 그것이, 그,
카메라 내지는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나 아니면 그 레이더 같은 다른 종류의 센서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크게 이제 그 두세 가지 정도의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센서 인터페이스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가지고 입력된 데이터를 이제 프로세싱하는 이제 인식 내지는 검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검지한 결과들을 가지고 그 계속적으로 워닝들을 적절하게 내주기 위한 어떤 트래킹 로직이라든지 그 거리를 감지할 수 있는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기본적인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인식 부분들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 뒤쪽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되는 부분들과 트래킹 로직 뭐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서 최종적인 이제 워닝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그 전반적인 펑션들을 구동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거의 뭐 한 시간 넘는 그 시간에 네. 대해서 이제 설명도 해주셨고, 많은 이제 Q&A도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네. 또 이제 중요한 Q&A에 대해서도 이제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본 특허 기술 이전에 관해서는 전자부품연구원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더욱더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까지 민채기님께서 이제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참석해주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언급드리거나 뭐 말씀해주시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은 한 번 더 언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에도 뭐 잠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차량용 어플리케이션 자체에 대한 솔루션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OEM 형태로만 바라볼 것들이 아니라 애프터마켓 쪽에서의 어떤 활용 방안들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에서 본다라고 하면 블랙박스나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내비게이션들 쪽에서도 어쨌든 저희들이 좀 개발한 솔루션들이 많이 좀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이제 어쨌든 HD급의 그 블랙박스나 그 다채널 블랙박스 같은 솔루션들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이후의 솔루션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아마 이런 저희들이 개발했던 다중 카메라 기반의 영상 인식 SoC의 어떤 인식이나 추적 기술들, 그다음에 칩 자체의 어떤 그런 기술들이나 하는 것들이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같은 차량용 애프터마켓용 보안 내지는 세이프티 시스템에서 어떤 성능을 더 풍부하게 해드리고 어떤 그 기술적인 발전들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전자부품연구원의 민경원 책임님과 함께 했고요. 여러분 장시간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